난장판인 작업실을 지금 치워보도록 할게요. 물건이 너무 많아! 무브먼트랩 도착. 그 유명한 버섯 조명. 여러분, 이 조명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되게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어지고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근데 가격은 안 예뻐. 벌써 예쁜 게 너무 많아 보여. 조명이 너무 예쁜데 예쁜 건 진짜 다 비싸요. 어떡해. 멋있다. 진짜 문이 숨어있는 느낌? 진짜 문 안 같죠? 융스위치도 너무 예쁜데 아, 역시 핫한 이유가 있어. 하지만 저희 집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구매한 무니토의 타임리스 소파인데 저는 컬러가 요 회색이 아니라 요 색이에요. 이 베이지. 이거 진짜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데 진짜 예뻐. 그냥 가기 또 아쉬워서 마카롱 하나 사서 집에 갑니다. 잘 놀았어. 안녕. 저는 지금 잘 준비를 다 하고 왔고요. 이제 저기 뒤에 보이는 엄청난 누든 이런 막나니 같은 화장품들을 다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시는 선물들이나 아니면 이제 매달 시딩이 이제 오면 테스트를 해보는 제품들을 보통 받아서 그냥 바닥에 두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택배가 한 3, 4개씩 올 때도 있고 진짜 많으면 5개, 6개까지도 와요. 그래서 일주일만 안 치워도 저렇게 난장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저 박스 뜯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진짜 이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깔끔하게, 화장품들 깔끔스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거북이가 너무 예뻐. 라던 구강 관련 제품들이구나. 오, 신박. 하, 맞다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접 만든 뭐라 그러지? 그린? 와인병인데 예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걸 그 두고 온 거예요. 뭔가 내 지금 파자마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헐, 오랜만에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아까보다 정리가 된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된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느낌? 우선 여기에 있는 화장품들을 쪼기 제가 여기 옆에 정리해두는 박스가 있거든요. 스킨케어는 스킨케어대로 뭐 헤어는 헤어, 색조는 색조. 그래서 저기에다가 분류를 해둘 거예요. 어디?
어쨌든 지금 여기 양쪽 다 깨끔스. 그럼 전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뿅. 여러분 굿모닝. 저는 아침 일찍 지금 PT가 있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공복으로 나가지 않고 바나나 하나에 두유 먹고 나갈 거예요. 바이.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갑자기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가요. 여기 보면 잔여 백신 당일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까지 오래요. 그리고 화이자가 남아있어서 저는 원래도 화이자를 맞고 싶었거든요. 지금 11시 25분이라서 얼른 가서 맞고 원래 이 다음에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엄청 오랜만에 한국 들어온 친했던 언니를 만난 날이라서 30분만 양해를 구하고 얼른 맞고 타이레놀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고 그러려고 합니다. 아무튼 갑자기 맞게 돼서 좀 벙찌긴 한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끝이에요? 네. 밤에 보는 게 안 보이는데? 응. 별로 안 아프네? 네. 네. 여기 끝난 거예요? 미래하지 좋구만. 어디 볼까? 아, 너무 예쁘다. 나 오늘 계속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 아 그래? 팔이 진짜 땡땡이. 그래서 나 일부러 왼쪽에 맞긴 했는데 그 회사 다니다 지금 같은 회사. 맞아. 원일이가 그것도 이제 잘 해줬잖아. 아 그것도 되게... 원일이가 해준 거야. 원일이 거기서 진짜 지금 현장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떡해. 내가 나중에 여기서 살게 되다니.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제 작업실이 될 방인데요. 그리고 저 안에는 팬트리를 짤 거예요. 화장품 팬트리. 오, 좋은데? 저는 대창 덮밥을 시켰고요. 너무나 맛있어 보인다. 올 때마다 적응이 안 돼. 이 들어가는 길이. 오빠, 그러면 나라면은 티. 집에 오자마자 해보는 언박싱. 이거 아까 저 만났던 언니가 준 선물인데 로말론 디퓨저.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자 이거 진짜 유명한데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디퓨저로 쓰기에 딱 좋은 뭔가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산뜻한? 상콤한? 그런 향? 약간 시원하기도 하면서. 아. 집에 이거 딱 두면 되겠다. 아주 아주 좋아. 이건 다시 고이 접어서
지금 화이자 맞은 지 거의 한 12시간쯤 됐는데 여기 주사자국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은 좀 뻐근해요. 그래서 팔 들기가 조금 힘들어서 방금 전에 샤워할 때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하게 했어요. 아무튼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아주 뭐 맞을만 한데요. 오늘은 옷 정리를 해볼 건데요. 문제는 아내가 난리 법석이 나 있다는 거. 어떡하지? 이렇게만 보면 되게 뭐 나름 정리가 잘 되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창피해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포화 상태. 모든 곳이 포화돼서 더 이상 문 닫을 수도 없고 옷이 걸릴 데가 없어서 아무데나 걸려있고 이렇게 놓여있고 바닥은 이미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저의 책상은 누구나 그렇듯이 그냥 옷걸이가 돼버렸죠. 그래서 좀 필요 없는 옷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별별 옷이 다 있죠? MFP? 팁을 드리면 이렇게 티셔츠를 접을 때 그 저희가 딱 정면으로 봤을 때 요 모서리 있죠? 여기가 일자로 딱 떨어지게 저 안에는 어떻게 접히든 상관이 없어요. 뭐 들쑥날쑥하지 말고 요 끝에 머리가 이렇게 일자로 되게 이것만 좀 지켜줘도 확실히 깔끔해 보이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옷들이 막 튀어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접어서 올려놔도 이렇게 끝에 머리가 안 맞으면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이만큼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저 하는 걸로. 한 3분의 1 한 것 같은데 바닥은 아직도 난리 난리 왕난리. 일단 창문을 좀 열고 뭐야
놔두고 다시 옷 정리마저 시작합니다. 혼내, now that I'm alone. Got myself up in the backseat, driving till you on the back streets. All the other ones are asking, but I don't give a fuck, they nasty. I'm just trying to find you, cause I don't got no ties. 이 안에 먼지가 너무 많고 목말라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We're running out of time, so I'll be home tonight. I'm coming. Get home. 광기가 보이십니까? 아, 이렇게 두니까 속이 너무 편해. 여기도 바지랑 이제 치마 쭉 나열했고 저기 안쪽엔 모자, 위에는 빈 옷걸이들. 저만큼 거의 다 버렸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좀 접기에는 약간 그런 블라우스류들이나 구겨지면 안 되는 니트류 이런 거 놨고 여기는 아우터인데 뭐 겨울을 가을 거라서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기는. 아무튼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 지금 저기에 모아둔 거는 빨래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좀 난장판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끝났습니다. 거의 3시간 걸린 것 같아요.